suministros en el viaje. Esto llegó a ir hasta Buenos Aires. Donde iban los, el presidente de la República. Esta es la parte del dormitorio. 대통령의 침실에는 침대와 옷장, 그리고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significan el 1, el 2, el 3, el 4, el 5, el 6, hasta los salones. Entonces, por ese número, por el encendido de las luces. 객실 번호에 불이 들어오면 조리사들이 음식을 그 객실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Es con barra de hielo. Con barra de hielo. Se carga acá arriba. Y los hielos se cargan acá. Y es... Enfriar todo. Qué interesante, ¿eh? Wow, mira. 이제는 19세기 유물이 되어버린 화려했던 영화. 150년이 넘는 파라과이 철도 인생은 그렇게 역사로만 남게 됐습니다. Un boleto Areguá Luque. Ah, muchas gracias. Voy a guardar para recordar de Paraguay y este lugar. Que pueda ser útil y llevarlo a su país como un recuerdo. Muchas gracias por su explicación. Hasta luego, señor. Hasta luego. 1965년 처음 한국인 이민자들이 파라과이에 도착했을 때 손에 쥐었던 그 승차권을 받고 중앙역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부품금을 안고 이 기차를 탔고 아순시온을 떠나 아레구아까지 갔지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기대와는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도로에 묻혀진 철로처럼 지금은 잊혀져 버린 이민자들의 역사. 민족이라는 테마를 안고 떠나온 파라과이 여행에서 제가 만나야 할 또 다른 민족은 바로 한국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파라과이를 새로운 거처로 삼고 살아온 한국인들을 찾았습니다. 현재 파라과이의 한국인 이민자들은 5천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침 한 성당에서 열린 교민 행사에서 1세대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몇 년도 살다 갔어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조금 제가 이제 여기 현지에서 연구한다고 제가 좀 잠깐 있었는데요. 35년 되신 분이야. 그럼 그때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신 거는. 나 77년도 왔어요. 아 그때도 그래도 한국 이민이 정착 단계가 아니었죠. 그때. 그때도 혼란기에서 죠. 그때 와가지고 전부 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일로 다 갔죠. 그때 지나가면은. 예. 노력하고 놀리고 오리아노 이렇게 물었어요. 고생한 거는 뭐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죽을 것도 그렇습니다. 옷 이름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 스페인어로 다 써서 이제. 네, 골뱅이 이거 너무 그냥 그런 그냥 불쌍하니까 더 사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장사하면서 85년도에 이민자들의 삶 또한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과라니 원주민들의 삶만큼이나 평탄치 않았을 겁니다.
소수자의 위치에서 파라과이가 거쳐온 격동기를 헤쳐나가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성당 한쪽에선 제게 너무나 익숙한 얼굴의 아이들이 파라과이의 밤을 재롱잔치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이제는 파라과이인입니다. 이민자의 아이들은 메스티스와 또 다른 새로운 파라과이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여름의 호숫가에는 무더위를 이기려는 수많은 파라과이인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다양한 뿌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독립 200주년을 맞는 파라과이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거리의 전광판은 40도의 기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마시며 파라과이인의 여름을 지키는 우정의 맛, 떼레레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아순시온 외곽에 있는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파라과이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인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 더운 열기 때문에 파라과이의 버스들은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운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 운행보다 더위를 피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앞문과 창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은 채 파라과이의 버스가 아순시온 거리를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자카리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에 위치한 시우닷 델레스테의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받지 않았던 검문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카리타의 빈민촌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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